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부터 강하게 그저 하락했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 그 공포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10시가 넘어서부터 일단 미국하고 러시아의 그 정상회담을 한다. 23일 날 이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서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장을 연출했습니다. 한번 투자 종합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투자 종합은 역시 오늘 개인만 주로 사고요. 기관도 팔고 막판에 좀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삭제시키고요. 시간대를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에 팔았다가 지금 1시부터 뭔가가 매수로 전환했고요. 코스닥 코스피를 금융투자였지 아침에 팔다가서 지수가 많이 빠졌다가 자 매수 전환하면서 뭔가가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투자 종합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는 어쨌든 빨리 회복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나마 기준금리가 아마 3월 달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3월 달에는 아마 0.5% 올리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그죠? 0.5% 올리는 것이 이게 기정사실화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시장은 일단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는 일단 합의가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합의가 나오면 그러면 좀더 완화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3월 달 가면 지수가 또 다시 강한 상승으로 아직 바닥 잡았다는 상황이 아직은 잘안 보이니까 추세를 전환해 놔야 됩니다. 그죠? 60일을 통과해서 추세를 전환해야 본격적인 상승이 오겠구나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수를 보면서 종목에 대한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경기는 주식은 경기에 6개월을 선행한다 그랬죠? 6개월을 선행한다. 그래서 이제 이 120일선이 어딘가요? 이 까만, 이거 저 파란 선이죠? 그럼 이 120일선이 뭐죠? 예, 경기선입니다. 경기선. 그래서 주식은 경기에 6개월 선행한다. 이렇게 통상 얘기합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저, 그러면 그동안에 팬데믹에서, 그죠? 글씨가 좀 이쁘지 않아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에서 어디로 간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자, 그럼 팬데믹은 일단 그동안에 그 상당히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 이런 그 악재가 나오는 것을 질병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팬데믹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서 함께 코로나와 함께 아마 이것을 질병을 끌어안고 마치 풍토병 모양 끌고 가는 것을 엔데믹 상황이라고 그러죠. 엔데믹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나라들이 하나같이 자,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완화 지침을 가겠다. 완화 지침을 가겠다. 이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경제 재개,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 이래서 리오프닝. 아유, 어렵죠. 리오프닝 주들이 어떻게 경기에 선행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제 엔데믹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지는 레저.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레저.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주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리오프닝 주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별로도 역시 그래서 개인보다는 기관 위구나 뭐 예를 들어서 볼까요? 파라다이스. 대표적인 게 이제 물론 경기 선행 6개월 앞서가니까 그죠?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뭐죠? GKL 그 다음 강원랜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놀자주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강원랜드 그죠?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주로 팬데믹 상황에서 그야말로 상황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각국이 완화 팬데믹 상황을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엔데믹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경제활동 재개로다가 선행으로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도 이제 오늘 이제 소주값이 7.9% 올리는 바람에 역시 하이트진로 그죠? 이런 것들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죠? 아니 뭐 신고가를 벗어냈는데요. 그 다음에 무악소주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죠. 그래 유료 방송에 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뭘 사야 되는지 모르니까 벌써 이마코 나갔죠. 예, 무하기도 나가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 엔터테인먼트도 나가죠. 지금 이제 JYP 그죠? 엔터 강하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SM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죠. SM 그다음에 YG 엔터 이런 것들이 드디어 예, 이런 거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뭔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주 여행이 이제 뭐 제주 여행은 저는 뭐 사라는 얘기를 하긴 지금 상당히 제주 항공이죠. 제주 항공. 여행이 아니라 제주 항공. 상당히 지금 유보율을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상당히 위험한 기업입니다. 감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자본 감소를 또 했죠. 그런데도 아직 유보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요. 역시 좀 천천히 가더라도 대한항공이 더 낫겠죠.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을 가야 된다. 한번 이미 감자를 한번 당했습니다. 대한항공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싶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현대백화점이나 그죠? 뭐 저 현대백화점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난번에 또 사고가 나서 백화점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바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 다음에 신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돌아가면서 뭔가가 그 리오프닝 주로다가 이제 각광을 받는 종목으로다가 보시면 내가 뭘 사야 되는지 뭐 저는 뭐 이런 거를 뭐 그다음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예 네, 이렇게 이제 다 리오프닝 주식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 투어 그죠 그다음에 또 모두 투어 뭐 롯데관광기업 롯데관광은 뭐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강에 올라갈 가능성은 높죠. 그렇죠? 부실 기업들이 오히려 더 롯데 관광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워낙 부진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급등은 잘해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기업이 뭐 지금 돈을 버는가요? 이렇게 적자투성이 기업에다가 성장도 못하고 유보율도 지금 계속 까먹고 있는 기업을 자 차트 하나만 간다고 그럼 뭐 트레이더로다 단타 친다고 몰라도 예 저는 뭐 권해주고 싶지 않은 기관은 도망가고 개인만 추가로 사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간다 그러니까 또 개인들만 추가로 사고 있고요
기관 의견 다 도망가고 있고 실적 부진해서 지금 엉망인데 자꾸 이런 거 이제 추천받으면 사람들이 살라고 그러죠. 팬데믹 상황이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를 선언하면서 이런 이게 벌었고요. 우리 정부도 이제 19일부터 사적 모임이 6인에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사적 모임이 참 어려운데요. 사적 모임이 지금 10만 명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적 모임이 예, 6인에서 그죠? 영업활동 영업시간이 예, 밤 10시까지로 완화했죠. 언제요? 19일부터 10시까지 지금 20일이니까 이런 그 방역 지침과 그 다음에 완화 지침 때문에 일단 사적 모임 6인 영업이 이제 10시까지로 시간을 1시간 더 늘렸죠. 이래서 이제 팬데믹 상황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팬데믹 상황을 뭘로 간다? 팬데믹 상황을 뭘로 간다? 엔데믹 상황으로 간다. 엔데믹.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풍토병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여행주, 레저 엔터주, 레저주, 그 다음에 미용기기, 그죠? 화장품 등 이런 것이 경제활동에 돼서 이제 한국 콜마도 그래서 움직인 거죠.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의 주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미용기기도 그래서 사라는 얘기는 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아직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하이로닉도 역시 강하게 올라가더라. 이게 뭐죠? 예, 피부 미용기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관심주, 그죠? 투자자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강경 진압을 할 정도로 그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 지침이 강화됐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되는 것을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비 심리에 대한 주가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백신이 4차 백신 우리도 가고 있죠. 아마 다음 달부터는 4차 백신 접종이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요. 뭔가 좀 완화 지침으로 계속 간다면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 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옷 장사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많은 그 리오프닝의 아마 기대감, 피난처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맞죠. 그렇지만 주도주는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죠? 주도주가 가는 반도체는 여러분이 절대로 섣불리 다뤄서는 안 된다. 왜 그런 거죠? 반도체는 지금도 DRAM 익스체인지를 보면 반도체가 그냥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정배열을 만든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역시 반도체를 그냥 무시해서 버리는 종목이 아니다. 버리는 업종이 아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간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뭐 지금 잘 못 가는 형편이고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상당히 차트가 예, 전고점을 돌파하는 직전까지가 있어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이번에 그
CPU 대신에 하이닉스가 그 인텔 CPU를 대체할 메모리를 개발했는데요. 이 메모리를 원래 이제 CPU하고 인텔이 그죠? 연산 중앙처리 처리장치죠. 연산 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 처리 장치.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장치인 GPU가 있죠. 이 핵심 기 갖고 있는 걸 어떻게요? 이제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로 대체하겠다. 참 대단한 거죠. 이걸 메모리 개발을 한 것이 PIM 이것을 개발하면서 이제 과연 효율 면에서 아직은 CPU나 GPU를 전면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하나로다 PIM을 개발하면서 CPU와 GPU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그 연산 기능을 갖춘 PIM 프로세싱 메모리를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싱 메모리가 CPU를 대체할 건지는 좀 더 시간을 가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기술력을 또 만들어서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또 장점은 뭐냐면 배당을 자사주 매입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지금 7억 2,800만 주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까지도 있고요. 배당이 올해 1,540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배당 수익률은 뭐 이렇게 1% 조금 넘는 거니까 나쁘진 이 뭐죠? 대기업으로서는 배당이 괜찮은 편이죠. 그다음에 주당 고정 배당금을 1,200원으로 1,200원 이상은 계속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웨스턴 디지털하고 일본 기업인 키옥시아의 원래 같은 계열 회사인데 오염으로다가 3개월 동안 디램을 생산하기 아주 낸드를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을 찾아낸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자꾸 공부를 하면 좋은 실적을 가져오고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이제 해운주는 상당히 유리한 영향이 퍼지고 생겼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얼마 전에 어젠가요? 일본의 그 지금 해운사가 그 대규모 화재가 났죠. 배가 지금 해운이 일본 해운사가 예, 그 차량 4,000대를 실은 배가 예, 어떻게 됐어요? 화재로 인해서 불타버렸습니다. 자, 그럼 일본이 지금 미쓰비 OSK 라인이라는 회사인데 포르쉐, 벤틀리, 람보기니아, 뭐 부가티 이런 고급차들을 갖다가 이제 화재로 인해서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벌어졌습니다. 예, 일본은 지금 이게 다섯 번째인가요? 자, MOL 컴포트호가 컨테이너선이 두동강 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죠?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든 건데요. 그다음에 미쓰비 상선이 또 모리셔스 해안에서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 얘기했던 거죠. 미쓰비에서 모리셔스 해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틀어서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지난번에 또 그 림슨 플라리스인가요? 그 또 얘가 또 한번 컨테이너선에서 어디로요? 중동으로 가던 컨테이너에서 두 박스를 나서 컨테이너를 다 물속에다 잠긴 상황이 벌어졌고요. 풍랑을 하와이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또 60개의 컨테이너선을 갖다 물에 빠뜨린 적이 있고요. 하여튼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배에 대한 불안감 아마 그래서 그것은 아마 철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철강이 약하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작년인가요? 그 신일본제철의 사장이 나와서 30년 동안 불량품을 납품했다 그래서 사과를 벌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일본 배들이 다 2007년부터
1998년까지 건조하던 배들이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당히 그 2007년이면 우리나라가 해운사가 갈 때가 이제 2003년부터 2008년까지가 피크로 갔었죠. 피크로 간 상황에서 일본이 이런 일을 벌여졌고요. 배를 만든 것이 불량이 돼가지고 지금 전부 다 두동강이 나질 않나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수혜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운반선 HMM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비상장 기업이 SM상선이라고요. SM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HMM은 지금 오늘도 상승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50만 주 이상을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자, 오후 들어와서 갑자기 매수로 전환해서 공매도를 멈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보면 얘네들이 종목 잠정을 가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50만 주 이상을 매도하더니 갑자기 19만 주로 줄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오늘 아마 그 상승과 하락을 갖다 반복하면서 공매도가 이제 완화되는 건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외인들이 아마 공매도 치려고 했다가 좀 완화된 게 아닌가. 이틀 동안 공매도를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엄청 쳤다가 아마 손해를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 추이를 보면 6.47%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얼마였냐면 253억을 했고요. 또10% 올라가는 날은 공매도가 좀 적었죠. 그 전에 못 올라간 날이 공매도가 264억, 그 다음에 240억, 240억 치였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도 일별이 지금 대차거래가 또 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2월 18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대차거래가 얼마나 늘었냐 하면 자그마치 275만 주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올라감으로써 대차거래 이제는 어쨌든 얘네들이 갚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상황이 처해진다 하나씩. 그렇다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강력 보유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이제 좋겠고요. 추세는 이미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힘내시고요. 투자를. 그다음에 부족한 사람들은 언제나 저런 공부하러 오면 좋겠습니다. 뭘 들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공부가, 주식은 공부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이걸 믿으시고요. 자,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투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무엇을 사갖고 가야 되는지 하나씩 공부하면 주식은 돈이 보인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눌러주는 또 센스도 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